점심시간 다 끝나가네요. 좀 간만에 회사에 앉아서 방송 좀 한번 해보려고. 오늘 준비한 거는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뭘 말을 했더라? 단순 무식한 게 때로는 이 해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 출근? 출근했지, 왜? 나 요즘 매일 출근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뭐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경주 포석증 얘기를 할게요. 자, 제목 거창하게 잡았어요. 거창하게 잡았다고. 포석증 그 천년의 비밀을 까부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 리성수, 너는 지금 시험이 지금 코앞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자, 이 포석증 얘기, 이건 뭐제그 책에 화랑색이 또 하나의 신라. 거기에서도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발전된 얘기라고 할까? 그런 얘기 좀 드릴게요. 포석정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논쟁을 끝내버리려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인간들 많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석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견훤하고 신라 경혜왕의 비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또 이것이 흥청망청, 뭐, 유흥주점이었다. 뭐, 이런 것은 좀 이제는 새롭게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꼭 화랑색이 영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포석증을 그렇게만 볼수 없다라는 이런 반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것은 화랑색이가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포석증이 그 사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근데 어쨌든 화랑색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포석정.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이 화랑세기에도 이 포석정이 등장을 하는데, 대신 이름이 포석사, 혹은 이것을 줄임해서 포사라고 합니다. 이름은 같은 포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포석정이라고 하고, 화랑세기에서는 포석사 혹은 포사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사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랑세기에서 나타나는 포석사 혹은 포사는 정자가 아닌 사당이다. 국가의 중요한 재장, 곧 제의시설이었다. 무슨 의식, 리추얼을 행하는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포석정이라고 하는 게, 건립시기는 여기에서 또 화랑세기에서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데, 신라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화랑세기를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버풍왕 시대 이전에는 이 포석정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화랑세기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면, 이 화랑세기에 등장을 하는 그 포석사를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그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웨딩홀로서 포석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면 화랑 그 문노하고, 문노가 장가를 가는데 나중에 과부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 윤궁이라는 여자, 이 윤궁은 아버지가 그 유명한 거칠부입니다. 역시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하긴 하되 아버지 힘이 센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출세를 해. 그래서 아무 볼품도 없던 이 대가야 후손 이 문노라는 사람이 윤궁이라는 실로 막강한 집안의 과부하고 돌싱 싱글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장소가 포석정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 때인가 하면 진평왕 시대 때이고, 그다음에 이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진평왕하고 정군 세종, 곧 왕자 세종입니다. 왕자 세종이라는 사람이 칠림을 했어요. 친히 참석을 했어요. 이거는 세종은 왜 참석을 했는가 하면, 세종은 이 문노의 후견인입니다. 강력한 스폰서예요. 그래서 모든 출세의 배경에는 문노가 있습니다.
세종이 있어요. 문노가 출생한 배경에는. 그래서 문노는 그 세종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목숨도 바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 일종의 혼주처럼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웨딩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만룡이라는 여자가 볼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역시 이 포석정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진평왕 시절인데 이때는 그 진평왕의 엄마인 만호태후가 이들 결혼식에 친히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만룡이라는 여자는 만호태후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이었기 때문이야. 이 만호태후는 당시 최고의 실권자로서 여성 중에서는 그 진평왕의 엄마니까. 어쨌든 이 두 번째를 통해서도 이 웨딩홀로서 그 포석정이 포석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김춘추하고 김유신 여동생 문희가 그 짝짝꿍해갖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이때도 진평왕 시절인데 이때도 역시 웨딩홀로서 포석정 포석사에서 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색이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화랑색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결혼식이 공교롭게도 전부 포석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건데 이 포석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중요한 리추얼이 행해지는 장소이되 가장 주된 기능은 왕실 최고 그때 그 당시 그 최고 권력 핵심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서로와 서로를 맺어 주는 이게 맹세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장으로서 그 결혼식장으로서 웨딩홀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포석사는 결혼식장이었다. 웨딩홀이었다. 왕이나 태후가 진림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랑세계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포석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화랑의 전당으로서 포석사가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말이 있어요. 풍월주를 여기만 문노 있잖아요. 문노라는 이 사람이 죽자 포석사에다가 그의 화상,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려갖고 봉안을 했대요. 네? 이 포석사에다가 문노의 화상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서 봉안을 했대요. 이 사람이 609년인가 죽거든요. 근데 나중에 김유신이가 사만을 일통하고 나서 사만을 통합하고 나서 이 문노를 더욱더 존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사람은 사기의 어떤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 용기 있잖아요. 이것의 어떤으로 삼는 한편 그 사람을 각간으로 추징을 했대요. 김유신이가 뭐 건의를 해갖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신궁의 선단에다가 대제를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궁은 나정인데 어쨌든 이걸로 보건대 여기에는 그 포석사에는 화랑 문노로 대표되는 그 화랑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초상화가 있었고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랑들의 종묘야 종묘. 화랑들의 종묘, 이 포석사라고 하는 거는. 자, 근데 이 포석사에 그의 화상을, 문노의 화상을 모신 까닭은 알마도 이곳에서 문노가 앞에서 봤듯이 윤궁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결혼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인연들에서 이 포석사가 나중에는 화랑의 전당으로서 모름지기 화상, 화랑이라고 한다면 이 포석사를 가장 핵심 공간을 삼는 이런 제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2장소가. 자, 앞서 봤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하면 화랑세계에 등장을 하는 포석사는 첫째 웨딩홀, 둘째는 화랑의 전당, 화랑의 종묘였어요. 밥 먹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상궁유사 효선편에 보면 빈모 양녀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유명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 효종 신라 말기 때 효종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효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효종이라는 사람은 신라 말기 때 화랑이었어요.
화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문객들, 그러니까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길 가. 포석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을 못 했었거든. 이걸 해석을 못 했었거든요. 왜 화랑의 우두머리인 효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포석정을 왜 가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못 했다고, 이해를 못 했다고. 뭐, 단순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포석정은 이제 유흥 장소이기도 하니까, 여기 가서 자기 문객들하고, 자기 쫄개들하고 여기 가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풀렸잖아요. 이게 풀렸잖아. 화랑새기를 통해서 드디어 풀리잖아요. 왜 효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화랑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왜 포석정에 갔는지, 그게 화랑새기를 통해서 비로소 풀리잖아. 앞서 말을 했듯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포석정은 포석사라는 이름으로서 화랑들한테는 신성 공간이었다고, 종묘와 같은 곳이었다고. 효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문객들을 데리고 여기에 가서 무슨 모종의 행사를 했던 게,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사를 지냈겠죠, 그죠? 역대 화랑들에 대한 뭐 제사도 모시고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요. 자, 이거 포석정 일대에 대해서는 뭐 2000년대 초반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했었어요. 발굴을 했더니만 그 주변에서 이 포석이라는 명문이 적힌, 그 글자가 적힌 고려시대 기왕가 이게 하나 발굴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포석정이 과연 화랑새기가 말하는 예식장 이 모습하고 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의 포석정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뭐 닮았어요? 이 포석정 돌비 모양 뭐 닮았냐고? 이 남자들끼리는 알아요. 얘기 많이 하고. 여자 거식이에요, 여자 거식이. 여자 거식이라고. 여자 거식이 혹은 자궁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단순 무식하게 접근을 하자 그랬잖아요. 포석정이 여자 거식이를 본뜬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서 보죠. 자, 반대편에서 보면. 자, 반대편에서 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반대편 느티나무 쪽에서 이 포석정을 바라본 거야. 이거 뭐예요? 저쪽 반대편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여자 거식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남자 거식이에요. 여기 지금 동그랗게 파진돼 있죠. 여기에서 물이 출발을 해갖고 또르르 흘러가면 저쪽에 그삥 둘러서 이렇게 물이 돌아, 감돌아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불알이잖아. 불알이잖아. 요 느티나무 보이죠? 요 느티나무 뒤편에도 요것과 똑같은 형식이 있어요. 똑같은 게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자라면서 좀 날아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보신 그저 둥근, 저기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게두 줄기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뭐, 볼짝 없어. 불알 두 개야. 남자들 불알 두 개잖아. 뭐, 가끔 가다가 축구하다가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하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이 불알이에요. 이거, 포석정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여자 거식이 그림을 그려놓고, 남자 거식이 그려놓고, 두 개가 섹스하는 형상화한 거예요. 섹스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물이라고. 딴거 없어. 신라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고도로 추상화 관념이 발달했다고 해갖고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겠어요.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고. 남녀 성기가 결합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 바로
포석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 포석정이라고 할 때 이거 포가 뭐예요? 조개잖아요, 조개. 조개 중에서도 전복 종류를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거 전복 봐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여자 거시기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갖다 포석정이라고 했는데, 이 포석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이 포석정은 여자 자궁 혹은 여근, 여성 성기를 형상화한 것이고, 더욱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 부분 지금 남자 불알 두 개를 형상화한 이 구조물이 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쳤어요. 자, 이걸 통해서 분명해졌죠. 왜 포석정에다가 여자 거시기 모양하고 남자 거시기 모양이 결합한 걸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겠어요. 여자하고 남자가 결합을 해요. 결혼식장 아니에요? 여자하고 남자가 결합을 해야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후손이 생산되잖아요. 게임 끝났잖아. 게임 끝났잖아. 포석정이 무엇인지, 포석정이 무엇인지 게임 끝났어. 자, 또 보니까 포석정이 구근해? 그 다음에 포석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화랑색이 진짜네? 이거는 신라 사람들이 그 포석정을 지켜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남길 수가 없잖아. 오늘 정리를 하자면 현재의 포석정은 남녀가 결합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생산, 결합을 기원하는 기념물이었다. 신생한 공간이었다. 그런 까닭에 화랑세계에는 이곳이 웨딩 홀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거 지금 뭐 생방인데 어차피 그 재방도 되니까 그걸 보시고 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객지 혹은 야지를 붙고 싶으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남겨놓으세요.